골뱅이 튀김을 만들겠습니다. 골뱅이 한 캔을 준비해주세요. 골뱅이의 내용물은 80g입니다. 골뱅이는 살짝 씻어주세요. 골뱅이가 크면 반으로 자르시면 됩니다. 씻은 골뱅이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마요네즈 한 숟가락에 다진 양파 조금, 올리고당 한 숟가락, 레몬즙 반 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. 쌀가루 40g에 물 45g을 넣고 섞어주세요. 빵가루 30g을 준비해주세요. 전분가루 15g을 준비해주세요. 골뱅이에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. 그리고 튀김 옷을 입혀주세요.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묻히시면 됩니다. 160도에서 노릇하게 튀겨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